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로부터 치아의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내일은요, 구강 복원의 날입니다. 치과 전문의들은 매일 식사 후 30분 이내에 칫솔질을 해줄 것과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무엇보다도 작은 통증도 방치하지 말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대요.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건 알지만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꼭 이뤄야 할 금연, 그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함께 보시죠. 실내 공간이 아닌 길거리 어디에서든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금연구역.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깨끗한 공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흡연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뼈아픈 소리 한 번 더 하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과감히 결단을 내리자고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려운 담배. 이제는 노담할 수 있게 기정사실이 도와드릴게요. 금연 도전! 노담에 과감히 도전할 용기 있는 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최 기정의 기정사실 기정기정입니다. 오늘은요, 류담 아니고 담배 싫어 노노노 노담 최기정입니다. 오늘은요,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무려 27년 근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신 골초 최기백 선생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담배 그 좋은 걸 왜 끊어요? 금연 1도 생각해본 적 없는 A형가 최기백입니다. 담배는 그저 기호식품이라고 외치는 애영가들의 대변인, 오늘의 게스트 최 반장을 소개합니다. 보유한 자격증만 무려 20개 이상. 서비스, 육가공, 스포츠계, 예술 분야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최 반장. 마음만 먹으면 뭐든 척척 해내는 그가 딱 하나 실패한 것이 바로 금연이라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전자담배 많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몸에도 덜 해로운 것 같고 뭐 전자담배도 좀 피워봤죠. 근데 결국에는 연초로 돌아오더라고요. 요즘은 담배 한 갑 이상은 핀다니까. 이분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금연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요. 잠깐만 그 따라오세요. 나는 그러니까요, 진짜 금연하셔야죠. 많은 흡연인들이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유해물질을 내뿜는 건 똑같고 오히려 금연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요. 그러니 해답은 역시 전문가의 도움뿐. 과연 우리의 최 반장 이번엔 노담할 수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에 금연을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네, 큰 결심을 하셨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금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사실 제가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는 있는데 담배를 피면서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금연을 꼭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면 폐 건강에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혈관이나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꼭 끊는 것이 좋습니다. 오,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금연 솔루션 시작하시죠.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끊는 것보다 약 30% 정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본격 상담에 앞선 첫 단계, 자가진단과 니코틴 측정부터 해봅니다. 27년 흡연인으로 살았으니 뭐 결과는 볼 것도 없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검사는 폐활량 측정. 보이자마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폐활량 나이 보이시나요? 실제 나이보다 폐 나이가 높게 나왔습니다. 금연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담배를 피워본 적 없는 청렴사 나이. 뽀글이 최기정의 폐활량 나이와 비교한다면? 와, 우리 최 반장님 겉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 측정치 이거 실화인가요? 여러분 역시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이건 기정 사실.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전문가와의 세심한 상담을 통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40분 정도 첫 상담이 이루어진 후엔 약 6주 동안 꾸준히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최기백님의 경우 오랫동안 흡연해 오셨고 음주와 흡연량이 많아 금연 프로그램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흡연 욕구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니코틴 보조제를 사용해볼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모든 진단이 끝났다면 작심 3일이 되지 않도록 금연 스케줄을 짜고 필요시 보조제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들어주세요. 최기백님 금연에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금연. 오, 그렇다면 금연 성공은 기정 사실 아니죠. 기백 사실? 여기서 잠깐, 혹시 의지가 약해지려고 할 때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SNS를 이용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최종 금연에 성공한 뒤 축하 기념품을 챙기면 끝! 금연을 시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금연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주셔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라며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금연에 성공할 최 반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노담을 위한 솔루션 다시 정리해보죠. 그래, 결심했어. 첫 단계,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여보,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래. 나 진짜 이번에는 끊을 거야. 두 번째, 실천 일지를 달력에 표시하기. 이번 달에 안에 피우는 개수를 줄이고 자, 3개월 뒤 요 날짜. 요 날짜면 완전히 금연. 3개월 뒤, 3개월 더 유지하면 되겠지. 응. 세 번째, 금단 현상과 유혹 뿌리치기. 안 돼! 지키기로 결심했잖아! 안 돼, 안 돼! 금연하기로 결심했잖아! 할 수 있어! 그래! 금연하는 거야! 오! 담배! 그렇지! 한 대 피우는 거야! 뭘 망설여! 그냥 피워! 불 붙여! 어? 불 붙여! 불 붙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뭘 망설여! 그냥 불 붙여서 한 모금 그냥 쭉! 어우, 담배 스멜! 저도 이제 안 피우겠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없애기! 밖으로 나가서 활기 있게 걷기! 물이나 녹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금연에 도움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 형! 금연 일지 잘 쓰고 있지? 그럼! 열심히 하고 있지! 나도 이제 노담이야! 오, 금연! 이제 형도 할 수 있어! 이건 기정사실! 뭐라노? 이건 기백사실이지! 아니지! 기정사실이지! 아이고, 아니, 기정사실이! 기백사실이라고. 아, 이 프로그램이 기정사실이라고! 아, 이번만큼은 기백사실이지! 아니야, 이건... 아니, 어쨌든! 이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 그야말로 백해무익! 인생에 1도 도움 안 되는 담배 끊어내기 어려우셨나요? 금연 클리닉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번엔 꼭 노담에 성공하세요.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았던 그의 29회. 짧은 삶이지만 민중과 함께 봄을 꿈꿨던 찬란한 이야기.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답니다. 시내 곳곳에선 그의 소설을 향한 시민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 동백꽃을 든 점순이는 가장 사랑받는 여주인공이죠. 요즘 강원 도립극단에선 김유정의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작품일지 살짝 엿보러 찾아갔습니다. 아마 점순이가 나오겠죠? 이쁜이도 볼 수 있을까요? 유정,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입니까? 누구시오? 세상은 나를 영가의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김유정이고 대신 현실을 살아가는 김유정, 그리고 이미 죽고 나서 이승을 떠돌고 있는 영가의 유정에서 같은 김유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유정의 소설을 각색한 연극일 줄 알았는데 김유정 작가가 주인공이라고요? 그것도 둘씩이나? 김유정과 관련된 공연들은 그동안 소설을 각색해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많은 공연 예술인들이. 그런데 소설을 각색하는 것은 김유정의 소설이 단편 소설들이기 때문에 이 김유정의 예술 세계를 그대로 온전히 공연으로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유정의 소설이 있게 한 김유정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들과 함께 김유정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김유정의 인생을 가지고 공연을 만들어봤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연극으로 탄생한 그의 작품들, 그렇다면 그걸 쓴 원작자의 생애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두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같은 듯 다른 두 유정.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작품 안에서 영가의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 좀 잘 들어. 제가 하는 말들을 거의 이제 작품 안에서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지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명심하시오. 그런 유정, 다시 일어서시오. 금병을숙의 이름으로. 금병을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아마 공연을 보러 오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제 그 후에 결국에는 아 그래 너 덕분에 더 좋은 길 갈 수 있었는데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어?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강원 연극계를 이끌어온 거장 김경태 배우. 오랜 세월 무수히 많은 무대에 섰던 그에게도 이번 작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김유정 그 작품을 춘천에 와서 처음 봄봄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때도 이 장인 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5살 때인데 요번에 또 그 바로 장인 역을 75년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되네요. 만에 또 장인 역을 맡아서 그때 젊을 때의 기억은 잘 아사무리하게 나지만 상당히 감회도 있고 새로운 기운이 듭니다.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만든 무대, 이런 멋진 작품을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강원 도립극단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수어와 자막을 함께 보여주는 배리어프리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뮤지컬도 배리어프리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배우들은 어쨌든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속된 정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배리어프리가 함께함으로써 사실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그건 역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 도립극단에서 배리어프리 공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한번 배리어프리 공연을 일반 대중과 함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다 살짝 들여다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30년대. 청년 유정은 시련의 상처로 마음을 다치고 지독한 병마로 몸까지 무너져갑니다. 살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살고 싶다는. 스스로를 나약한 글쟁이라 책망하는 그의 앞에 영가의 유정은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가슴으로, 이 썩은 가슴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유정의 과연 유정은 그토록 봄을. 바라는 30번째 봄을 볼 수 있을까요? 소설가 김유정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우리가 몰랐던 김유정 작가의 또 다른 얼굴을 강원 도립극단의 공연으로 만나보세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던 한의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상담과 봉사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의 위험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직접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버스킹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의사 안영남 씨의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을 해주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펼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오늘 들은 게 없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단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의 심각성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주인공. 대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직접 만나보실까요? 아니 근데 오늘 상담하는 분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럼 보통 심리상담센터나 뭐 가정의학과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 코끝에 맴도는 진한 한약 향기. 여기 아무리 봐도 한의원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지친 전호준 리포터를 위한 한약 특집!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 보실까요? 아우 이런 일이 다 있어. 왠지 김칫국 한 사발 들이키고 출발한 전호준 리포터가 찾아간 곳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좀 만나러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명 버스킹하는 한의사 안영남 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그냥 영락없는 평범한 한의원 모습 그 자체인데요. 한의원과 가스라이팅이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궁금증. 여느 병원과 다름없이 환자 진료에 바쁜 원장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뭐 몸에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아주 네. 건강합니다, 제가. 아, 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오늘 상담하는 분을 좀 만나러 왔거든요. 네, 예. 선생님이 상담하는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걸 상담하시죠? 주로 알코올 중독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요? 한 30대 남성이 또래 부부에게 무려 7년 동안이나 감금과 협박,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가득 찬 종이들, 청소기 돌리기, 빨래와 신발장 정리. 30대 남성 박모 씨가 자신을 감금한 여성 정모 씨의 지시로 해야 할 집안일 목록을 적은 겁니다. 살기 싫고 지옥이었는데 노예처럼 대하고 화인처럼 대하면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그 고통을 많이 겪었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예지 사건으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니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다 맞더라고요.
정신과 교과서나 어떤 자료에도 볼 수 없는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당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방송이나 책에서 나오면은 교묘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내 마음대로 지배통제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전문가들에 나와서 이렇게 패널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그 이은혜 사건이라든지 고유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구나.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는 아니면 또 이렇게 내가 받고 있지 않나는 그런 성향도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행히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한의사란 본업을 두고도 무료 상담에 매진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돼서죠. 대뇌 전두엽이 마비.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자살하고 이런 과정 모습들을 옆에 평생 두고 지켜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너의 고통을 매일매일 즐기고 싶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요. 진짜 목표는 내 옆에 두고 화분 보듯이 너의 고통을 즐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걸리나요?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남을 배려하거나 또는 뭔가 복잡한 문제에 자기가 직접 끼어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게 파탄보다는 어떻게 살아도 수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양보해서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숨진 남편은 이은혜로부터 가스라이팅, 즉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은혜의 남편 고 윤모 씨는 혼인신고 후에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있는 돈을 전부 이은혜에게 보냈습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남편이 다이빙하지 않으면 자신이 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와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도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모습. 상대의 심리를 조종해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의 폐를 알리고 돕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주인공. 이렇게 앉아서 환자들 진료보시고 약 좀 지어주고 그게 사실 돈 벌기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알려야 되겠다. 나도 모르다가 서예지 사건을 통해서 겨우 벗어나게 됐듯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리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진료를 모두 마치고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원장님. 그런데 그가 챙기는 건 기타 아닌가요?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계신 걸까요? 보면 볼수록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인공. 아니 지금 원장님께서 기타를 들쳐매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딜 가신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그가 도착한 곳은 강릉의 번화가인 중앙시장 옆 월화거리입니다. 입간판도 세우고 왠지 무대를 세팅하는 모습인데요. 설마 여기서 캠페인? 아니 원장님. 예, 오셨어요. 아니 여기서 무슨 버스킹을 하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예방 캠페인 하기 위해서 버스킹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4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을 했었고요. 지금 올해 4월부터는 가스라이팅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이곳 월화거리에 나와 버스킹 공연을 펼친지도 벌써 10년째. 알코올 중독의 폐를 알리고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건강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버스킹은 이제 가스라이팅의 폐를 알리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마음에 병을 얻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시작한 버스킹 공연. Can not wait. I'm your friend, damn you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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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Listen to me. 이렇게 나와서 버스킹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뭐라 하시나요? 아, 많이 좋아하시죠. 뭐 박수도 쳐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그 가스라이팅이 더 궁금하다고 뭐 프린트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냐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이 버스킹하고 캠페인하는 보람이 가장 크죠. 그리고 고통받는 분이 혼자가 아니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어려움 받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숨거나 특히 자기 탓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더욱더 깊은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극복해 나가자 말하는 안영남 한의사. 그의 진심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다 함께 행복을 찾아 나서는 희망의 끈이 되길 바랍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이곳. 평범하지 않다, 뭔가 특별하다, 뻔하지 않은 펀한 느낌. 오! 아주 아주 궁금하시죠? 폭포수에서 득음을 하는 것처럼 소리 한번 질러줘야죠. 오늘 좋습니다. 평범하지 않죠. 근데 일단 저도 이런 소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평범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뻔하지 않은 펀 느낌의 이 느낌, 느낌적인 느낌 딱 알거든요.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향기로운 꽃차부터 고소한 커피, 그리고 갓 삶아낸 소면에 뜨끈한 육수도 있습니다. 찐이다. 정자미역에 돌돌 말아 싸먹는 신선한 화로회는 물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직접 기른 닭으로 요리도 해주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쁜 풍경은 더물어주는 세상에 이런 카페가 뻔하지 않은 펀펀한 카페를 소개합니다. 어머,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친구들이 병아리가 맞나요? 근데 왜? 왜 여기 있는 거죠? 나는야 백숙 될 거야, 꿀꿀 나는야 치킨 될 거야, 맥주. 아예 죄송합니다. 와, 우리의 치킨 유망주들 진짜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오는 길에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이제야 카페 안으로 발을 들여놨어요. 진짜 독특해요. 저희 집만큼이나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저렴한 금액에 입장료를 내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이색 카페입니다. 일단 가볍게 꽃차로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차 종류를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는 모든 게 셀프입니다. 셀프! 오, 차가... 오. 향기가... 아, 진짜 좋네요. 차 드시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야, 아니 차가 진짜 맛있네요. 차 드시면 아닙니까? 네, 향기가 진짜 다양하네요. 전부 다 집에서 재배했어요. 아, 직접요? 못 받듯이, 예, 예. 사장님께서? 예, 예. 저는 이제 이래 전원생활 일을 하는데 네. 모든 지인들 오면 편하게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이랬어요. 아, 그러면은 남는 건 없습니까? 돈을 떠나가지고. 걸어올 때 밟는 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닭, 병아리까지 사장님의 손이 안 거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병아리 직접 부화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 지금 직접 다 키웁니다. 직접 내가 부화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거치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거 하나까지 다. 전부 내 손으로 다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죠. 제공되는 모든 음식은 모두 손수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요. 물론 설거지도 예외 없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사실 불편할 법도 한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아시는 지인들이고요. 네. 제가 한번 와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 나는 친구가 또 추천해가지고 오게 됐어. 여기는 꽃도 있고 시야도 넓고 전망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어머니 이미 막 빠져 계시네요. 항상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이 좋은 날씨, 그렇죠? 이렇게 손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장님의 아낌없는 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카페에서 국수가 있네, 국수가. 예, 국수도 주고 차도 주고 천원에다 커피도 주고 토스트도 하고 꽃차도 있고 다 지금 주고 다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많이 주면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손님만 많이 오면은 좋습니다.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충분하지만 또 있습니다. 저 밑에 하우스에 고기도 구우시고 백숙도 해주고 예예 예.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혹시 예. 회도 있습니까? 회도 해달라 하면은 해줍니다. 아 진짜요? 예예 예. 안 되는 게 없네요? 예. 거기다가 국수까지도 먹을 수 있고. 예예예 예, 예. 여러분 여기 너무 놀랍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복합 문화 공간. 중년 부인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어머님은 좋으세요? 예, 기분 좋습니다. 후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에 카페에 하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저도 국산 그릇 해야죠. 연구지 넣고 육수. 준비된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전구지 들어갔고 김치 들어갔고 김 들어갔고 거기에 면까지. 이거 보세요. 오, 세상에 세상에. 요런 건 또 면치기를 해줘야 제맛이죠. 씹을 게 없어요. 너무 맛있다. 자. 자, 본격 먹방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 진짜 유니크한 공간, 유니크한 카페 맞습니다. 뻔하지 않은 펀펀한 카페. 여러분, 진짜 유니크한 공간, 유니크한 카페 맞습니다. 정말 뻔하지 않은 펀펀한 카페. 확실합니다. 자. 회도 예약하면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제가 검증을 했죠.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횟집이 아닙니다. 셀프 찻집입니다. 제가 사가지고 왔냐고요? 아니요. 미리 예약만 하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찻집에서 셀프로. 진짜 맛있다 근데. 정자 미역에도 돌돌 싸서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색 카페입니다. 셀프 찻집입니다. 예약 즉시 사장님이 직접 화로를 구입해 장만하고 숙성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평범함을 거부한 특별함 뒤에는 사장님의 넉넉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 마실 수 있고 토스트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과자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회도 미리 예약하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정작 우리 돌미역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색 카페입니다. 20살에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지 7년 차. 베트남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직장인과 학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두 딸의 엄마인 오늘의 주인공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김미나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오늘의 주인공 미나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연신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에 몰두하는 미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미나 씨는 올 초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라고요. 보험에서 일한 지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선배들에 뒤지지 않지만 아직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나 씨를 괴롭게 하는 건 어려운 보험 용어.
이런 교육의 시간을 통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하죠. 배워야 할 거 너무 많아서 특히 영어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듣도 또 들어야 머릿속에 새길 수 있잖아요. 낯선 분야인 만큼 학창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데요. 일에 대한 미나 씨의 열정을 주변에서도 알아줍니다. 본인이 미나 씨가 궁금했던 내용들, 알고 싶은 내용들은 해나 통해가지고 또 통역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해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전에 교육받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김없이 미나 씨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팀장이자 고향 언니인 혜나 씨인데요. 이주민 보험 설계사가 드문 시절부터 이 일을 했던 혜나 씨는 지금 누구보다 미나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그런 열정이 넘치고 뭔가 진짜 저도 알려주는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 동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단체 지도자니까 본인이 희생정신이 없거나 양보정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우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친구예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미나 씨는 사회활동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았는데요. 그때 미나 씨의 눈에 들어온 일이 바로 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성과에 따라 실적이 쌓이고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라는 점도 꽤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이제 보험 설계사 만지한 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역할이에요. 그날 오후 미나 씨가 사무실을 벗어나 친구와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을 나누게 된 친구인데요. 친구 혜민 씨는 미나 씨의 보험 일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는 미나 씨의 소중한 고객이 된 건데요.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을 베트남어로 들으니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고객도 등록도 하고 보험은 좀 한번 설계하려고 해서 만나러 왔어요. 우리 탐문화가족센터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놀았다가 지금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이제 고객까지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 완전 애기였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7년을 함께 보내며 허물없는 사이가 된 두 사람. 귀엽게. 예쁜 척. 보험 이야기도 잠시. 친구와 있을 땐 해맑은 20대 모습입니다. 유쾌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미나 씨가 군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미나 씨가 학교에는 무슨 일일까요? 미나 씨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 이곳 역시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석사증명서 혹시 나중에 그 보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 예정지명서도 내야 되고. 다 이제. 나중에도 뭔데요? 이 합격이 취소되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나 씨는 이 대학에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는데요. 베트남 유학생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죠. 서류가 지금 안 돼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노후에 제주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유학생들은 미나 씨를 통해서 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얻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잘 배우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직장에 오면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미나 씨의 손길이 닿는 곳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죠. 다른 사람, 뭐 학생이나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그 통역해 주 달라고 하면은 도와주고 통역해 주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봉사로 그것도 제가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아인데요. 미나 씨는 7살 유나 그리고 11개월 된 윤희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죠. 누가 이만큼 컸어? 이만큼 컸어? 월화는 제가 학교 다니고 수목금은 오전에는 보험 활동하고 오후에는 그 군산대 국제 교류 교육관에서 근무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애기 데려가고 늦은 시간에 미안하죠. 2015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미나 씨와 남편 상철 씨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됐죠. 좋았고 행복했죠. 애기한테 이게 잘 놀아주고 친구 같은 엄마? 언니 같은 엄마? 이게 미나 씨의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미나 씨를 키우셨겠죠? 두 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엄마 마음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엄마 많이 사랑해요. 부디 엄마 건강하시기 바래요. 베트남에서 1년 내내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비가 올 때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은 시원하니까 저 우리 베트남 고향 그리워요. 네. 베트남인은 원래 베트남에서 통통 튀기를 제일 잘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인생의 행복을 느낍니다. 통통뱅이에요. 언제나 올리 못한 마을 곳곳을 통통신하게 뛰어요. 안경을 쓰면 동네 공슬거리가 될 거야. 벤자민 통통뱅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친구 같아? 왜냐면은 거의 엄마가 저 키만큼이래요.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미나 씨. 베트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미나 씨는 출산 후 호원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막 들어오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직장하면서도 아기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이주민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 밝은 에너지로 주변에 활기를 더하고 매사 열정을 쏟아붓는 미나 씨. 미나 씨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딸의 엄마이자 대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한 김미나 씨. 정말 슈퍼우먼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바쁘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미나 씨. 정말 대단하고요.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